약 1시간 전에 뉴욕 증시 월요일장이 끝이 났죠. 오랜만에 상승 기운을 불어넣어줬습니다. 네, 그동안 낙폭 구간이 컸던 만큼 일단 간밤에는 다시 한번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분위기가 실적 발표와 맞물려서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 분위기 계속해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간밤 분위기는 어떠했을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볼 텐데요.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신호등에서도 살펴보셨듯이 오랜만에 초록불을 켜는 하루였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3대 주요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 다우존스가 0.67% 강세를 보였고 많이 빠졌던 기술주가 반등을 해주면서 나스닥 1% 넘게 올라왔습니다. S&P 500 지수도 0.87% 강세였는데요. 5,000선 다시금 회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힘든 한 주를 보내고 나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듯한 뉴욕 증시의 모습인데요. 지수 마감가 함께 확인을 해봤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만에 빨간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MBC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외무장관이 이스라엘의 금요일 공격에 대응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점도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데 한몫을 했을 텐데요. 큰 골칫거리가 이렇게 다시 사라지는 듯한 분위기지만 빅테크 실적 발표라는 좀 관망 심리가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줘야 이런 상승세 계속 이어갈 수 있을 텐데요. 실적 시즌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S&P 500 전체적인 지도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날이었습니다. 빨간색 하락을 뜻하는 이 빨간색 박스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0.46%, 애플이 0.51% 강세였고요. 엔비디아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급락한 바 있었는데 다시 반등에 나서줬습니다.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구글, 알파벳도 1.4% 강세였고요. 메타가 0.14% 오름세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장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가는 테슬라입니다.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빨간 박스를 보자면 테슬라 3% 넘게 내렸고요. 버라이즌, 미국의 통신회사죠. VG 4% 넘게 내렸고 유나이티드헬스케어도 2% 가까운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나이티드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호조가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이날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버라이즌과 테슬라는 이어서 특징주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한번 보실까요? 제가 몇 가지를 꼽아봤는데요. 먼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주말 사이에 그 차량에 대한 추가 가격 인하를 예고를 했죠. 그러면서 이날 장중 52주 신저가 주당 140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 보이기도 했는데요. 140달러를 하회한 건 지난해 1월 25일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국에서 모델 Y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중국 업체들이 잇따라 전기차 가격 인하에 나서자 테슬라도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이번에 추가 가격 인하 발표를 얘기했는데요. 이렇듯 출혈 경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이면서 테슬라의 주가도 압박을 받는 분위기였고요. 월가의 투자 자문사 에버코어 ISI는 테슬라의 중국 사업이 손익 분기점 또는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중국 사업 악화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급감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마침 테슬라의 실적 이번 주 발표되죠. 함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자 수혜를 반사이익을 본 곳이 있는데요. 바로 포드입니다. 포드 주가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6%대 강세로 월요일장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버라이즌이 있습니다.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0.2% 증가를 하긴 했습니다만 이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도 4.67% 하락세로 마감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반감기
터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면서 관련주도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가상자산 거래소죠. 이날 7%대 강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주가도 오름세였습니다. 12%대 강세를 보여주면서 1,300달러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인수 관련 소식이 들려온 회사입니다. 사실 이 인포마티카, 세일즈포스가 인수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온 이후에 가격이 급등한 바 있었는데요. 세일즈포스가 인수 계획을 철회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가 나오자 주가 10%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인수한다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던 세일즈포스의 주가는 이날 1.27% 강세로 마감을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제 다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를 체크를 해볼까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면전 가능성이 다시 감소하자 시장의 공포심리 많이 누그러진 모습이었습니다.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도 불리죠. 시장의 공포감을 알려주는 이 빅스 지수가 19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16대로 다시 하락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도 이 시장에 대한 공포감을 조금 더 내려놓고 실적 시즌, 실적에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침 이번 주부터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응답자들, 블룸버그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 응답자들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금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3% 정도가 실적 시즌을 바탕으로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2022년부터 블룸버그가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들여왔고 그리고 그 결과 지금 63%는 가장 높은 수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월가의 전문가가 보는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좀 상반되는 의견들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마이크 윌슨 모건스탠리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경제가 강하기 때문에 기업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익 성장률 또한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으로 발언을 했는데요. 반면 JP모건의 수석 글로벌 주식 전략가는 높은 인플레에다가 강달러 또 아직까지는 지정학적 긴장감 정도는 남아있기 때문에 전망이 밝지 않다라며 좀 우울한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편 HSBC가 지금 분석한 결과가 하나 있는데요. 지정학적 긴장감이 좀 낮아졌는데 이 가운데 주식이 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이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미국 주식은 지정학적 이벤트가 지나간 후 평균 70%의 확률로 오름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번에 뉴욕 증시는 지정학적 이벤트를 어떻게 소화해낼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정학적 이슈에 정말 많이 올랐던 유가인데요. 다시 이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유가, 금 모두 다 하락하는 분위기였습니다. WTI가 배럴당 82달러대로 오랜만에 내려오는 모습 보였고요. 금 가격도 2.4%, 2% 넘게 내림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한 주를 새롭게 출발하는 뉴욕 증시의 월요일장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